안녕하세요. 고다이 반입니다. 지금부터 군단의 심장 초보의 몸부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이번에는 적으로 플레이했던 리플레이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요. 녹화 전까지 제가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경기를 했는지 한번 세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총 13개의 경기를 제가 따로 연습을 했고요. 한 판도 못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작심하고 적의 경기들 리플레이로 보여드리겠다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플레이했습니다. 적어도 한 3시간 정도는 투자한 것 같은데 다 합치면은 13개의 경기 중에 저그를 딱 두 번밖에 못 만났습니다. 13개의 경기는 아직 충분히 기준을 잡기에 많은 경기 숫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정말로 운이 없는 게 지지리도 운이 없는 게 아닌 이상 저그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를 비인기다 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두 개의 경기 중에서 한 경기는 시작한 지 3분 만에 상대방 플레이어분이 나가시면서 또 그건 보여드릴 이유가 없어졌고 나름 보여드릴 한 개의 경기는 좀 길게 이어진 거니까 그것만 이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저그 빌드들이라 할 수 있는 파수기 많이 집어넣는 것과 그리고 거신과 불사주 집어넣는 거를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경기만 마무리하고 이제는 대프로토스 빌드로서 검색을 좀 더 해봐서 유용한 걸 찾아보려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공중토스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다른 종족들을 대하면서도 공중토스를 좀 연습하는 시간 가져봐야 되겠어요. 일단 보여드릴 한 개의 리플레이 지금 좀 있으면 들어갈 텐데 만약 너무 빨리 끝난다면은 그냥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경기들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또 추가로 리플레이로만 역시 진행을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13개의 경기 중 유일하게 보여드릴 만한,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던 대저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드윙에서 펼쳐지는 1대1 프로토스 대 저그전으로 저 대 느끼한 여성님이고요. 예, 함께하는 리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의견을 보내주셨던 만큼 이제 리플레이를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 승패라든가 경기의 길이는 최대한 가려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제 없애주고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데드윙 이 맵 자체가 이상한 그냥 자연스럽게 3차 확장까지 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선사해 줘가지고 맵의 형식이 이렇게 연결이 바로 돼 있다 보니까 적으로서 바로 3차 확장 가기가 좋은 뭐 이런 느낌일까요? 이 맵의 특성이 종족 특성이 저그 유저가 3차 확장 가기는 게 좋은 다른 종족들은 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13개의 경기를 했다 했죠. 이 경기는 그 13개의 경기 중 세 번째 경기였기 때문에 아직은 그 초반 빌드가 근데 이쯤 돼도 충분히 그러니까 이거 이후로 총 10개의 경기를 제가 진행하다 보니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도저히 생각나지 않네요. 이 경기를 플레이했을 때 오히려 잘 된 거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저의 경기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저의 사고 방식이 무슨 사고를 하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했는지 전혀 따질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바로 앞에다 수중탑을 건설했던 걸 보시고서 느끼한 녀석님 정말 그 적절하기도 저의 확장을 막으려고 하는 일벌레의 방해가 지금 딱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드윙님은 이제 1차 확장 가고 있고 생산택 봅시다. 아직은 연못은 없군요. 오히려 저게 건설되게 놔두었으면은 제가 지금 그러니까 느끼한 녀석님은 분명히 취소를 하셨을 테고 예, 제게 엄청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즉각적인 리플레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행동을 했었는지 이게 실수였는지 의도였는지 이런 게 좀 생각나는데 일꾼 원래 한 마리만 추가로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예, 이걸 당황하다 보니까는 이런 확장 가야 되는데 당황하다 보니까는 일꾼 두 마리를 선택한 것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 거고 예, 느끼한 녀석님 바로 2차 확장까지 연결해서 가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지금 빌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초반 저글링 러쉬 정도는 쉽게 막을 수 있게 입구를 막고 기지 한 개 가지고 있는 확장 한 개 간 상태에서 불사조로 견제한 다음에 이제는 거신으로 간다라는 그 대저그 빌드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못 이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축출장 속도 보고 있으면은 이제 딱 봐도 느끼한 녀석님 또한 바로 이제 중반을 준비하는 빌드로 가고 있죠.
제가 입구를 완전 봉쇄하는 거 이제는 그 효용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의미가 없었다고는 할수 없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제 저글링 막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견제하려고 할수 있었을 테니. 그리고 어맨이 후반대 가서도 이제는 그러니까 후반대라는 게 이제는 10분을 다다르는 8분에서 12분 사이 이때쯤 가서도 이제 저글링들이 견제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숫자가 위험해지는 거죠. 가스 두개 이제 완성했고 좀 있으면은 삼삼 배치해 줄 거고요. 느끼한 녀석님은 확장을 많이 가신다고 하면은 미네랄 가스를 많이 투자하지 않는 빌드를 가시려는지 일단은 가스 하나만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 이제는 안정적으로 바로 1차 확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꾼 생산에 좀더온 정신을 투자해가지고 필요한 수치만큼 잘 올리게 될것 같고요. 예. 보통 전투가 이제 먼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차 확장 가면은 일꾼 생산에 제가 그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상하게도 테란 때는 안 그랬는데 프로토스에서 새삼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14마리에서 증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일꾼도 이제는 좀 적절하게 분배도 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고 불사조로 가야 되는 거 1차 확장 간 다음에 빠르게 이제 가스 많이 투자 이루어지기 시작해야죠. 그 다음에 지금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기억나가지고 좀 있으면 파수기 또한 추가를 할 거예요. 예,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상대방 공격 막기가 조금 애매하니까요. 일꾼 숫자 지금 32대 32. 2차 확장까지 바로 가면서 일꾼 생산 속도가 늦어졌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에게 유리한 경제 상황 만들어지겠죠. 병력 총 인구는 6대 4. 예. 바로 서로 이제 중반전을 바라보는 빌드 들어가고 있습니다. 7분대를 넘기고 있는 상황. 병력 인구가 10도 넘기지 못하고 있고요. 약간 지금 보급 제한 걸렸는데 대군주 바로 깔끔하게 완성. 저 또한 막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수정탑 건설하면서 보급 문제는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건설해서 상대방 견제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 모선 하나 있는 거 이러한 예 대각선 바로 이제 상대방이 반대편에 있는 거라면은 조금 날아다니는 유닛들이 초반에 적을 상대로 뭔가 할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서 모선을 불사조가 나가기 전에 모선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날려보내고 있죠. 일꾼 정찰 보냈던 거 질량 감시타 차지하고 있고요. 불사조 한 마리 완성된 거 대군주 근처에 있던 거 하나 깔끔하게 먹어줬습니다. 상대방 지금 생산 탭을 보고 있으면은 업그레이드 또한 이제 신경 쓰려고 하고 있고 바로 예 포자 촉수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지금까지 잃어버린 일꾼 아까 정찰 들어왔던 일꾼을 잡았고 예제 모선이 또한 마리 잡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특이한 사항 없죠? 저는 착실하게 이제는 우주 관문 두개 했으니까 얼른 거신 테크를 준비하면서 공중 유닛 계속 뽑아야죠. 방어 업그레이드 제가 왜 이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돈이 지금 제가 생산 건물을 벌써 이제 로봇공학 시설 올라가고 업그레이드가 좀 슬슬 가려고 했어야 될것 같은데 아 거신 바보같이 거신이니까 당연히 지상 업그레이드 좋죠. 상대방 예, 대군주들이 훤히 노출되어 있는 걸 보고서 한 마리 지금 아, 진짜 불사조 컨트롤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예, 공중 토스 하려고 하는 게 사실 불사조 유닛 자체에 대한 그 실력도 향상시키려고 두 마리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네 마리 지금 잡을 수가 있죠. 네 마리가. 그래서 지금 제대로 1차 확장 가고서 불사조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도록 느끼한 여성님 또한 사실 불사조에 대한 방어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보통 여왕 그냥 모든 기지당 두 마리씩 더 추가한다고 해서 막 8마리 정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 최소한 지금까지 봤던 모습이 그렇죠. 충분히 여왕 갖고 불사조 막을 수 있는데 미네랄 넘쳐날 때일수록 더욱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느끼한 여성님의 여왕 숫자가 적었고 그 다음 제 불사조 숫자가 그 사이에 충분히 많이 모였고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로봇공학 지원소 올라가고 있고요. 지난번을 기억하신다면은 제가 그 보여드렸던 적의 경기 이제 히드랄리스크가 올라갔었고 제 거신이 그 사이 이미 완성이 되었었지만은 안타깝게도 거리 사거리가 안 돼가지고 이 방어망이 남아 있을 동안은 제 거신들이 견제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뚫리고 나서 이제는 때릴 수가 있었고 뚫리고 나서는 그냥 적어가 가까이 온 다음에 잡으면 됐던 만큼 불사조 숫자 이제 총 8마리 완성되면서 이제 상대방 웬만한 예 지금 방어력 지금 무시할 수가 있죠.
보자 지금 막고 있는 건 조금 피해주면서 대군주 계속 잡으면서. 근데 예, 어머 미네랄 근데 아까 막 1000대를 찍고 있던 거 대군주 생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던 것이 보이는 만큼 히달리스크 지금 21만에 한꺼번에 뽑으셨는데 그거 그 숫자를 제가 줄였던 것 같아요. 아, 가스 지금 거의 0인 걸 보면 또 아니었을지도. 어쨌거나 미네랄 뭐 확장 갈 때 쓰일 수 있는 미네랄 뭐 이런 거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제가 좀 많이 그 소모시켰다라고 보고 싶고요. 봐도 무리가 없겠고 바로 이제는 거리 업그레이드 히드레스크 뜬 거 다행히도 지난번처럼 이제 불사적 컨트롤에만 너무 신경 쓴다거나 다른 거에 너무 신경 써가지고 해야 됐던 거에 너무 늦진 않아서 지금 거신이 들어올 때쯤 완성은 될 것 같습니다. 파수기 계속해서 중간중간 투자하고 있고 예, 미네랄 지금 너무 많죠. 또다시 한번 이런 상황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고 늦었지만은 관문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금 사거리 업그레이드 필요하다는 거 보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컨트롤이 중요한 상황. 불사조와 컨트롤 같이 하는 건지는 저에겐 무리인데 과연 어떤 모습 보여질지 자세히 기억 안 나지만 오히려 지금 상대방 대군주들이랑 지원하는 히드라리스크 막 잡아먹으려고 이런 데서 활동하는 게 좋았을 텐데 예, 지금 기지 뚫리고 있고 어? 막아! 그렇죠, 역장 들어온 거 그렇죠, 저글링 쭉쭉 삭제 그렇게 되고 지금 거신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 보고 그 사이에 이제 보급이 막혔습니다. 관문 이렇게 추가해봤자 보급 막히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다행히도 느끼한 여성님의 일단 지원 공격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돈을 그만큼 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히드랄리스크 업그레이드 또한 사실상 아직 사거리 업그레이드인가 이게? 예, 사거리 업그레이드인 걸로 보이고 이게 이제 이동속도죠. 그런 상황입니다. 또 놀고 있는 거 한 마리도 잡고 지금 현재 피해보면은 효율적인 플레이를 제가 해나가고 있어요. 다행히도 확장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랑 여기로 바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언덕도 제거했고 예, 지금 유닛 상성을 보면은 제가 문제가 없죠. 거신 뜬 거 보고서 느끼한 여승님 적절하게 이제는 답이 나와있죠. 타락기 만들기 위해서 둥지탑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이 틈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견제를 했어야죠. 근데 일단 겁먹고서 아니면 지금 만들고 있는 거 끝까지 만들려고 하면서 느립니다. 확장을 가는 걸로 대신 선택을 했고요. 지금 둥지탑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사실 관측선을 만들 시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예, 관측선이 없다는 거 지금 뭔가 제가 잘못했다는 걸 또 말해주고 있죠. 점막 계속 전파되면서 이제 전체 맵의 3분의 1 저까지 이제 다다랐고 바퀴 또한 이제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지탱을 해주고 계십니다. 일꾼 숫자 56대 57 어느새 제가 기지 두 개에서 더 많이 활성화됐네요. 비효율적이긴 하나 예, 수입은 큰 차이가 지금 없는 상황일 겁니다. 예, 가스가 이제는 기지 3개를 통해서 두 개 더 추가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 상황을 보고서 상대방이 일단 타락기를 이제 뽑기 시작할까라는 건 예상할 수 있죠. 너무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라 그런 거신을 수호하기 위한 병력을 계속해서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공업 폭격기도 이제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고 불사조 숫자는 충분하다 보고 불사조만으로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타락기를 가지고 왔을 때 저의 거신들이 살아남는다면은 제가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이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안정적으로 4차 확장까지 3차 확장까지 갔던 것 같아요. 여왕 하나랑 불사조 하나 변경했고 아직까지 상대방 타락기 만들고 있다는 거 모르고 있죠. 네, 업그레이드 또한 다행히 그쪽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원거리와 방어 지상 업그레이드 2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방 1 업그레이드 하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는 예 필요하다고 보고 두 개는 건설했는데 다 돈이 넘쳐나면서 투자를 제대로 못해주고 있네요.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그링 러쉬 같은 걸 준비해야 되겠다 싶고 차분한 경기 저는 이제 이 빌드를 연습할 기회가 워낙 없다 보니까는 어떤 막 흐름들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걸 역시나 연습하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이나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들려고 하는 거를 상대방을 바라볼 시선을 상대방에게 돌릴 시간이 없죠. 안타깝게도. 그래도 이젠 지금 시간이 났나 봅니다. 제가 나름 불사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타락기 받고요. 이제 저의 확신이 이제 예상이 확신으로 변경되면서 이제 공호 폭격기와 추격자를 계속해서 추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예.
공격 업그레이드도 이제 하려고 할것 같은데 아마 했을 거예요. 가스는 무조건 12개 다 이제 활성화되도록 해놨고, 저그 유저인 느끼한 여성님 3차 그리고 4차 확장까지 갔는데 오히려 이제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3개로 충분하다고 보셨던 건지 일꾼이 이제 52대 66으로 초반에 경제적 유리함이 끝내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졌군요. 저 또한 이제 리플레이는 예, 지금에서 보게 된 것인 만큼 이렇게 되면은 제가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싸워도 되는 나름 말이죠. 우주 관문을 좀더 추가를 할수 있는 상황이어서 타락기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공허 폭격기 추가를 하려고 추격자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 좀 무리가 있으니. 그리고 정말 바보 같으면 처음 이거 나오려고 했을 때부터 또 관측선이 없어서 점막 이거 그냥 예 마주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참 바보 같은. 그리고 예 지상 병력 많은 거 가스 나쁘지 않겠다. 그냥 기사단도 만들고 예 유용 저의 전술적인 폭을 이동 폭을 지금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죠. 이제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싸움이 펼쳐지는데 지금 전체 병력 상황이 어떻게 되지? 보급은 188대 193. 제 병력 쭉쭉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거신의 숫자가 총 얼마예요 이게? 8마리였기 때문에 지금 아직 거신은 전혀 떨어질 위기였고 예 공업폭격기와 그 다음 불사조만으로도 파라키 가지고 계셨던 약 10마리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예, 그걸 막아서 제가 무리가 있었죠. 물리쳤고요. 물리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밀어낸 거죠. 공격하고 있었는데도 예, 불사조들 보고 이런 거 처리하라고 하면서 제 지상 병력을 계속 역시 효율적인 컨트롤을 이런 다양한 유닛 병종 사이에선 컨트롤이 어렵죠. 있는 자원 다 쓰셔가지고 많이 뽑으셨는데 36마리, 17마리 예, 저글링과 타락기 거신 대항하기 나쁘지 않은 조합이죠. 어차피 가스 모자랐을 테니까 미네랄 다 써서 저글링으로 전환한 거 나쁘지 않죠. 이제 가면서 나름 좀 처리를 했고 추격자 혼자 저렇게 있다 보면은 좋을 텐데 이거는 제가 무슨 정신으로 이건 무슨 정신으로 제가 이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예 바보 같은 짓이죠. 차원 관문을 이용하는 할 거라면은 생산 시설이 앞에 있다는 거. 아직까지도 제가 관측선 포기할 생각 못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타락기 17마리, 16마리였나요?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제 거신 드디어 뒤로 밀리고 있고 아직은 몇 마리 살아남아 있지만은 한때 그 8마리의 위용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차원 관문으로 저의 체제 전환이 일찍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공업폭기는 무리가 있더라도 추격자가 견제를 할 수 있는 상황 만들어졌고요. 업그레이드 지금 보면은 2 업그레이드 저 또한 이제 2 따라 잡긴 잡았고 3은 어느 누구도 올라가고 있진 않습니다. 네, 거신 막 추가하고 있죠. 조금 무리가 있을 정도로. 근데 예, 생산 이렇게까지 제가 예약을 하고 있음에도 돈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 세계 기지에서 68마리 일꾼이 쭉 활성화된 지금 느끼한 여성님의 초반에 빠른 확장이 덕을 보지 못했던 이유가 그 확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산업 기반이라 해야 되겠죠. 부화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꾼 생산을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56마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70마리가 계속 있다가 이제 넘쳐나는 자원으로 병력이 우위에 섰을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일꾼 숫자가 이제는 좀 줄어들게 만들어져도 상관이 없는 일꾼을 좀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좋았을 텐데 실질적인 싸움이 없는 기간 동안 자신의 저장고라 해죠. 배를 불리게 만들어 놓지 못하다 보니까 저에 비해서는 지금 이런 상황 충분히 제가 가지고 또 있던 싸움이 자원의 싸움이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요. 서로 한번 접전 벌어졌을 때 제가 이기긴 이겼지만은 다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 딱 쓰면서 뽑은 걸로 밀려났고 근데 그 사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자원 모아놨던 걸로 상대방 병력을 지금 막아내고 있고 제가 돈이 없었으면 밀려났겠죠. 느끼한 여성님이 돈이 없었으면 아까 전에 끝났을 거고 예, 돈의 싸움이었습니다. 상성을 통해서 제가 효율적으로 좀 더 싸움을 펼친 거는 뭐 어느 정도 맞는 얘기겠지만 자원 소비량은 거의 비슷하네요. 예, 손실 유닛이 차이가 있을 뿐인데 저는 워낙 고위 유닛들을 쓰다 보니까 어느새 76마리로 올려버렸네요. 와우. 업그레이드라도 신경 쓰고 있나요? 이럴 거면은 그렇죠. 삼삼업 드디어 이제 올라가 주곤 있고 고위 기사 또한 이제 떴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느 정도 경기의 전말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뭘 만들어도 제가 이제 대항 준비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만들어져 있죠. 모든 테크가 지금 다타 있다 보니까 필요한 테크가. 그냥 예, 힘이라고 해야 되겠죠. 산업 그 경제적 힘. 이거에서 이제 앞서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편안하게 나름 업그레이드 밀리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놓치고 있어서 지상병력을 막아낼 수 없게 만들어놨거나 공중병력을 밀리고 있거나 했으면은 상황은 예, 180도 돌아갔을 텐데, 양쪽 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중에만 투자해야지 저희 공중을 이길 수 있고, 지상에만 투자를 해야지 지상은 사실 허점이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울트라리스크 정도가 그나마 이제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병력이 될것 같은데, 지금 자원도 이제 모이고 계시고, 느끼한 여성님의 다음 탈출구는 무리군주를 통한 이제 야금야금 공략, 뭐그 사이에 이제 제가 공중 병력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지는 허점이겠고, 아니면 이제 울트라리스크 이거라면은 제가 이제 불멸자를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느끼한 여성님이 그 지원하는 병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하면은 예, 실패를 할 텐데, 예, 성공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지금 상황은. 예, 이제 200, 200대 대결이 되고 있고요. 33 지상 병력 업그레이드 끝. 공중은 이제는 그 항공, 뭐죠, 이름이? 예, 만들어야죠. 업그레이드 2까지 가려고 해야 되는 거.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 병력 대이 병력 하면은 그냥 제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성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바로 프로토스가 예, 200대 200 대결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거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없는 이유가 될것 같아요. 이제 울트라이스크도 완전히 추가가 된 상황. 다행히 예, 느끼한 여성님께서 울트라이스크 체제를 전환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전투가 벌어질지. 일단 지금 서로 유리한 지형을 지금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일단 점막죽 제거하고 있는 상황. 밀고 들어오고 계시고, 저도 그냥 공격가기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모선 있겠다. 경제적인 어떤 타격이 입혀질 것 같은 순간 바로 뒤로 빼면 되니까. 그 상황에서 느끼한 여수님 또한 좀 뒤로 빼고 있습니다. 오히려 프로토스는 생산 시설이 있어야지 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돈이 넘쳐나더라도 생산 시설이 있어야 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지를 부수려고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요런데 이제 애벌레들 많이 찍어 놓으셨으면은 본진이 지금 터지지 않는 이상 한꺼번에 다 부활 가능하거든요. 이제 정면 대결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사실 방금 전기 폭풍으로 타락기들이 좀더 빨리 제거되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병력들이 살아남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고위기사의 전기 폭풍을 먼저 소진시키는 왔다갔다리 좀 플레이가 이어졌다면은 예, 저의 병력 밀어내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러면 또 경제의 싸움이 펼쳐지는 거고, 느끼한 녀석님이 저의 경제를 조금 피해를 입히지 못하는 이상 지금 돈다 소모하셨는데, 지금 병력 뽑는 대로 쭉쭉 지원 보내고 있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순간 생산 능력으로는 모자르다 해서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쪽 이제 활성화 시켜 놓으실 수밖에 없죠. 이건 쭉 빠지고 계시고. 제가 봤을 때는 거신 불사조 빌드 정말 잘 들어갔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이후에 찾아올 것들에 대해서 이미 깔끔하게 플레이를 하진 못했었지만, 경험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저우가 대항할 수 있는 빌드들에 대해서 뭐 사실 타락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공중에 밀리지 않았고, 사실 불사조를 쭉 만들고 있었다는 것 또한 예,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면서 거신이 살아남은 이상,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게임 플레이가 이어지겠죠. 아직까지 33 업그레이드 또한 투자를 하지 않고 계신 것 또한 상황을 다르게 만들어 줄것 같고. 예, 이 타락기 바로 이제 놓고. 저는 근데 지금 200을 벌써 174. 일꾼 아직도 77이다 보니까 병력 생산이, 거신 쪽 계속 투자를 하고 있군요, 제가. 그러니까 공중은 계속 제가 이기고 있으니까 거신만 추가하면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데 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결코 좋은 생각을 아니면서도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까지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기지를 터뜨리자. 제 병력 다 잃어도 되니까 계속해서 부하장들을 터뜨리자. 예. 생산력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었고 저는 지금 생산력에서 제가 앞서가는 순간이 게임 끝나는 거라고 보니까 계속해서 그걸 이제 공세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지금 공포교육들이 살아남고 있다는 건 또한 크게 도움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느끼한 여성님과의 경기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예, 기지 하나 일단 확장 먼저 간 다음에 입구를 봉쇄해서 저글링 러쉬가 없게 만들어 아니면 최소 어마어마한 숫자의 저글링과 맹독이 없는 이상 뚫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입구 막고 파수기 약간 추가를 하는 필드로 간 다음에 이제 불사조로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들고 그걸로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바로 이제는 뭐랄까요? 약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한 곳으로 한 그 빌드로 몰아세우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해요. 생각해보면은 적으로서 불사조가 지금 공중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과감하게 바로 타락기로 가거나 뮤탈리스크는 이제는 예 불사조가 먼저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토스 상대로 불사조 테크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예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타락기로 가거나 아니면 감염충으로 뭐 이렇게 묶으려고 하거나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타락기든 감염충으로 가든 간에 최종적으로 지상 그러니까 적 병력에 대항할 수 있는 뭔가를 뽑아야 되는 거고 타락기나 예 그 감염충만으로는 무리가 있죠. 그러면은 히드라 리스크밖에 없습니다. 여왕을 진짜 한 20마리 30마리 만들어서 뭔가 해볼 수도 있지만은 그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다른 병력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미 상대방이 이미 거신 가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어 있으면은 예 거신을 막으려고 타락기를 가면서 히드라 리스크를 만든다라는 것 말고는 딱 눈에 보이는 답이 없어요. 제가 저거 지금 초보의 몸부림 하게 되면은 심히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답이 있을 수도 있겠고 찾아보면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상대방이 히드라이스크 가고 있으면은 이제는 제가 지상전에서 밀리지만 않는다면 거신이 나머지는 그냥 쭉 밀어 높게 만들면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해서 밀리지 않고 그렇게 미는 상황 또 저그가 밀지 않게 만들려고 공호폭격기랑 그냥 추적자도 다 그 많이 추가를 해주고 고위기사 또한 이제 추가돼 있으면은 그 다음은 저그가 뭘 던져준다 하더라도 이제 기습견제로 저의 그 저장고 싸움을 통해서 저그가 이기지 않는 이상 테란이 이길 수밖에 없죠. 아니 프로토스가 이길 수밖에 없죠. 이 빌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대저그 승률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제 한 경기 더 보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0분 지났으니까. 그런데 한 경기만 더 보여드려 끝내는 상황에서 지금 중간에 좀 공지 아닌 공지를 하자면은 프로토스로 이제는 공중 테크, 공중 토스만 이제 연습을 해보면 뭐 모든 종족을 그 상대로 연습을 해보겠지만은 일단 프로토스를 대상으로 이기기 위해서 제가 선택을 하고 있는 빌드고 어쨌거나 공중 토스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은 이제 프로토스를 마칠까 합니다. 많아봤자 한 예, 10경기 정도. 일단 필요하다 싶은, 적절하다 싶은 10개의 경기 정도만 진행이 되면은 이제 프로토스로서의 초보의 몸부림 시즌2 마칠까 하는데 다음 리플레이로 넘어가기 전에 제 랭킹 13판 한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랭킹 자체 당연히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은 그 13개의 경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얼추 짐작시켜 드릴 수 있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조금 올라갔어요. 패배하고 승리하고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은 방금같이 이제 졌어야 지금까지와는 달리 졌을 저그의 경기가 승리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그 균형이 깨진 거죠. 그러면은 13개의 경기 중 아무거나 딱 하나 찍고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초보의 몸부림에서 두 번째 이자 마지막 리플레이는 님버스에서 저와 이제 테란 유저인 TY 보이스님과의 경기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제가 아무렇게나 찍는다고 했는데 리플레이들 지금 쭉 둘러보다 보니까는 이 경기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 보여드리면서 할 얘기가 있다라는 걸 상기하면서 예 이렇게 굳이 선택을 해서 보여드리는 경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경이 있는데요. 배경이 제가 13개 경기를 하면서 TY 보이즈님과 두 번 만났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만났던 경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경기를 하게 되면서 TY 보이즈님의 전술에 빌드에
신선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테란 유저를 상대로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제가 어떻게 뚫어야 할지 막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또 만나게 되면서 저도 똑같은 빌드로 선택을 했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TY 보즈님 또한 똑같은 빌드를 선택하셨어요. 사실상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들어갈 텐데,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언급할 배경이 13개 경기 진행하면서 저그 정말 두 번 만났다 했었죠. 저그 경기를 사실상 제가 녹화를, 약간 리플레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던 것인 만큼, 다른 종족을 대상으로 만났을 땐 무조건 확장 안 가고 기지 하나인 상태에서 차원 관문으로 빠른 추적자 또는 이제 거기에 곁들여서 다른 것들 해가지고 견제를 하는, 그러니까 딱 정해진 빌드로 계속해서 같은 걸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이게 이제 후반대 경기라서 13개 중에서 거의 10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숙련도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빈틈이 없는, 그러니까 딱딱딱 뭘 해야 될지 아는, 초반 한 5분간은 딱 두 번 한 번 시간 증폭을 이용해서 일꾼을 쭉 생산한 다음에, 그냥 일꾼 생산은 늦춰지지 않게 만들면서 융화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구 블락되지 않게 수정탑 건설한 다음에 바로 인공제어소 관문과 함께 올라간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수정탑 올라가는 게 아닌데, 수정탑 대신에 가스 두 개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은 관문 완성되는 대로 인공제어소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인구가 딱 18명 돼서 막히는데, 그때쯤이면 수정탑이 이미 반쯤 완성되고 있으니까 약 10초 정도 막히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져요. 어쨌거나 지금 많이 연습을 했던 만큼 저는 지금 뭘 해야 될지 짝짝 아는데, TY 보즈님 또한 뭘 하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급하게 지금 빠르게 제가 하기 위해서 생각을 투자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빠르게 이제는 추격자 한 마리 뽑고 모선 한 마리 뽑고, 제가 테란으로 플레이할 때 수십 번 만났던 그 프로토스의 초반 압박 빌드였죠. 지금 이어질 텐데 조만간. 근데 TY 보이즈님의 빌드를 보고 있으면은 제가 테란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정말 다르게 생각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테란이 얼마 전 패치를 통해 가지고 지뢰가 프로토스를 그 실드를 깎아내리는데 두 배의 데미지를 주는 거였나요? 어쨌거나 엄청나게 더 많은 데미지를 주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 상대방 에 대항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반면에, 잠시만, 제가 기억하고 첫 번째 경기를, 아니구나, 오케이. 지금 이제 진흙 들어가고 있고, 지뢰가 프로토스에 대항하기 좋은 것이 밝혀져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테란 유저로서 초반 프로토스 빌드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뢰를 이용하시는 분들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이분이야말로 그 프로토스, 대프로토스 빌드로서 메카닉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정말 잘 알고 계신, 최소한 제가 두 번 경기를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첫 번째 경기에서 똑같았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았는데, 첫 번째 경기 전에 화염차 온다는 거 대항을 못해가지고 수정탑 못 건설해가지고 일꾼 한 3마리 잡히고 한 2, 3분간 자원 채취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었고요. 참, 한 번 배우고서 플레이를 한다는 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저는 상대방이 못 봤을 줄 알았는데 봐가지고 다행히도 잃어버린 거 없죠. 그렇지만 이제 저의 견제는 늦어졌고 상대방 이제 지뢰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이거에 대해서도 예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로봇 공학 골랐고,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플레이를 한다는 거 정말이지. 그러니까 당일날 하루 동안 TY 보이즈님과 두 개의 경기를 했던 겁니다. 그 TY 보이즈님과의 경기가 연습했던 날의 두 번째 경기였던 것 같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마주쳤던 경기가 두 판 더 딴 거 하고서 이제 마주쳤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생생하죠, 기억 속에. 그래서 일단 불멸자 뽑으면서 바로 메카닉, 지금 화염차를 보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예상하지 못했던 거, 이것이 이루어지긴 했었지만은 머릿속에서 제가 지금 빠르게 상대방 압박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상대방이 진행했을 정도가 당연히 저보다 이럴 수 있는 정도가 아닐 거라고 예상했던 거죠. 첫 번째 경기에서도 이 상황 똑같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나마 다른 거는 이제는 추적 그 관측선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거. 근데 정말 지금 잠시만 이거 보고 싶다. 미리 이거는 지금 정말 분석을 하고 싶은 거라서 경기 이거 잠깐 결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패배했고요. 첫 번째 경기 또한 당연히 패배를 했고,
패배한 상황에서 잠깐만요. 이거 지금 의도적으로 오른쪽 클릭해서 흐물거리는 걸 보고서 클릭까지 해주셨나? 아니면 정말 운 나쁘게 제가 빼내고 있던 일꾼이 걸려든 건가? 어디에 컨트롤하고 계셨는지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프로테란 유저로서 이제는 경의를 가지고서 살펴봐야 되는 컨트롤이죠. 테란 유저로서 배워야 하는 컨트롤이죠. 좋아, 이제는 마주치게 되고요. 지금 지뢰를 선택하고 있지 않고 의료선 지금 딴 데가 있고. 참, 예, 운이 지지리도 없었다 제가. 그리고 TY 보이진 내게 정말 좋았다. 일꾼 한꺼번에 몇 마리 잡혔나요 지금? 12 12마리 잡혔다는 거는 사실 관측선만 잡히지 않았어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절망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을 텐데. 예. 그래서 그냥 관측선 빠르게 뽑고 일꾼으로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감각으로 생각, 제 감각이 말해주고 있었던 타이밍과 굉장히 달라졌나 봐요. 이제 한 반쯤 있을 거라 보고 이제는 저 일꾼들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 잡히죠. 또 잡힙니다 이거. 예, 이거는 상대방의 플레이, 저의 플레이, 모든 게다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컨트롤의 경기 전 싸움에서 지금 명백하게, 그러니까 너무나 뚜렷하게 지금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 사이 지뢰 하나 또 추가로 해서 보내고 있고, 제가 그냥 답답해가지고 지금 상대방 이제 싸움의 컨트롤의 대결이다라는 거 보고서 이대로 그냥 밀고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계속 잡히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인공제어서가 아니지. 업그레이드 뭐죠 그게? 만들 텐데. 업그레이드 하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광자포 하나 추가하자. 예, 7분대의 드랍. 너무나 예상을 하지 못했던. 지금 녹화를 하기 전에 저그 경기 혹시라도 만날까 한판더 하면서 테란 분을 만났는데, 사실 이것과 똑같은, 예, 테란 분을 만났던 만큼 똑같은 빌드로 지금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분 딱 마주쳤을 때 그냥 마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메카로 빨리 타고 드랍을 빨리 하는 분들, 지금 플라티늄에서 사실 더 자주 만나는 게 정상인데도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그런 뭐랄까요, 허점을 파고드시는 분들을 계속 못 만나다 막못 만나고 있다 보니까는 제가 스스로 그냥 좀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파고들긴 했는데 깔끔하게 지금 지뢰로 봉쇄를 하고 계신 모습. 예, 지금 광전사가 없는 이상 이런 것들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길이 없죠. 쑥쑥. 예, 지금 이 정도 뚫고 나서 덕을 봤다고 보고 빨리 이걸 처리하려고 한 다음에 그냥 후반전을 노리면서 확장 가고 했으면은 그렇게까지 큰 격차는 아직 벌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텐데, 병력 다 잃어버렸고 이제 방어할 수 있는 힘조차 잃은 상황에서 이것조차 아직 못 막고 있으니 이제는, 예, 그 격차는 너무나도 벌어졌다고 볼수 있죠. 나머지는, 예, 시간 빠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TY 보이즈님을 통해 가지고 오랜만에, 지금 플라티늄이면서 오랜만에 만났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제 자신이 또 얼마나, 아 사실 생각해보면 다른 분들도 다, 제가 막 예언자나 다크 그 암흑 기사를 써가지고 뭔가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예, 다른 분들 또한 다 정통 빌드 같은 거에 계속 연습을 하고 계신 거라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예,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오랜만에 이런 드랍 견제 허점을 파고드는 플레이를 봤던 것도 굉장히 신선했고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테란, 이것 또한 저에게 큰 변화를 주는 큰 변화, 이 지금 초반 압박 빌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할 점을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미 지뢰를 가지고서 방어를 하고 있거나 지뢰를 이용해서 뭔가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바로 그 순간부터 저도 그냥 후반 체제를 준비하면서 뭐 거신까지 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공중 빌드로 간 다음에, 아니다, 지뢰를 상대로 공중 빌드 좋진 않죠. 예, 거신 빌드가 낫겠네요. 최소한 제 컨트롤, 실질적으로 제가 쓸만한 빌드로서는, 예, 거신 빌드 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데, 이분은 지뢰를 통해가지고 상대방을 봉쇄한 다음에, 그냥 공격하고 있는 유닛을 다 제거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제거되지 않았으면 이거 못하죠, 지금.
지뢰는 어떻게 하냐면 방어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관측소 살아남아 있고 추적자 한 6, 7마리에다가 불멸자 한 마리만 있어도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제거하려고 했으면 되는데, T.Y. 보즈는 또한 아마 기억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두 번째 경기 그날 만났던 것만큼 이제 첫 번째 병력 다 잃어버리게 만들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서, 사실 첫 번째 경기 때도 그랬어요. 지뢰를 두세 마리, 많을 땐 다섯 개 정도 추가를 하고 화염차 두 개로 초반에 압박을 하고 상대방의 공격을 봉쇄한 상황에서 기지 안쪽에서,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확실하겠는데, 5분 대에서 7분 대 사이에 기지 안쪽에서 그냥 그 확장을 네다섯 개 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주춤하게 되었다, 이 상황으로 만들어지면은 바로 이렇게 확산을 시켜요. 사실 이때쯤에 벌써 지지를 칠수 있는 상황인데, 뭐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의 승패는 당연히 상관이 없는 거죠. 저는 이제는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자, 뭔가는 해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돈 400을 모은 다음에 확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200 써가지고 처음 공격이 만들어서, 제가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 만들어지면 확실한데, 너무나 무리가 있죠, 이제. 불멸자는 역시 시스템 되게 좋다라는 걸 새삼 늦게 보면서, 좀 지원 병력이 전혀 없다 보니까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생산시설 팍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약간 어느 정도 시간 허점을 파고들긴 했는데, 바보같이 컨트롤 할 시간이 없죠. 압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상한 거 때리고 있고, 방어할 병이 들어오니까 이제 보니까 죽었죠. 메카닉 테란으로서 프로토스에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메카닉이 돈 많이 쓰이는 비싼 유닛이고, 프로토스도 비싼 유닛인데 그냥 왠지 테란이 또 효용성이 똑같이 비싼 유닛치고는, 테란 또 프로토스와 마주치게 되면 똑같이 부딪히게 되면은 똑같은 돈 들인 만큼의 메카와 프로토스 유닛이 부딪히면 프로토스가 이긴다라는 인상을 주죠. 최소한 저의 경험상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고, 제가 테란일 때 그랬고 프로토스일 때 그랬고, 그런 만큼이나 TY 보이즈님은 메카로 확실하게 가기 위한 전제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초반에 비싸지만은 소수의 병 비싼 만큼 소수의 병력으로, 근데 이제는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지뢰 같은 걸로 프로토스를 멈추게 만들고 그 사이에 이제는 그냥 상대방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경제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은, 1대1 싸움에서 뭔가 밀리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그냥 압박하면 되죠. 바이오닉 병력을 뽑듯이 메카 병력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게 되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테란 프로토스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유일하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TY 보이즈님의 빌드에 대항하려는 건, 오히려 프로토스가 이제 빠른 1차 확장부터 가는 상황으로 입구를 봉쇄하고, 똑같은 빌드로 오신다고 가정한다면, 똑같은 빌드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테란으로서 프로토스로는 입구 완전 봉쇄하고 광자포 건설하고 있으니 화염차 당연히 막힐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을 법한 견제는 이제 드랍인데, 이미 업그레이드 건물인 뭐죠? 재련소가 만들어져 있으니 그 확장도 빨리 가 있겠다. 아마 광자포 또한 하나 정도는, 적어도 하나는 당연히 기지 안쪽에 추가를 해놓겠죠. 그러면 7분 때쯤에 들어오는 드랍은, 아까 같은 드랍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막아낼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쌓이는 병력 싸움이 있어서 이제 컨트롤 실수만 없다면 프로토스가 밀리진 않을 겁니다. 약간 컨트롤 싸움에 있어서 누가 잘하냐에 따라서 경기 승패가 결정되겠죠. 근데 지금 수입이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제가 계속 프로토스 유닛들 가지고서 컨트롤 연습한다라는 의미밖에 없고요. TY 보이즈님의 상황처럼 가지 않게 되면은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근에 한 경기라서 메카 테란이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 경기를 통해서 200대 200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차원 관문 이시만, 그리고 이제 로봇공학 시설 유닛들이 많이 뭉쳐있을 때랑, 테란이 메카를 나름 이제 보강하고 있을 때랑 싸움이 펼쳐졌을 때 어떤 싸움이 만들어지는지, 테란이기 때문에 역시나 똑같은 빌드 제가 선택하고 있고요. 수정탑 상대방 기지 안쪽 확인을 했고, 바로 관문 가스 하나, 가스 두 개,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서 바로 인공 재워서 수정탑 인구 그 올리고 있고요.
예, 지금 벌써 가고 있습니다. 제 경기. 이 경기는 예, 이긴 경기라는 거. 그럼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당연히. 상대방이 이렇게 입구를 봉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저로서는 과감하게 여기 수정탑 그냥 건설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군수 공격 쭉쭉 올리면서, 그러니까 테란이 기지 안쪽에서 바깥 상황을 짐작 정도에서, 짐작, 실제로 확실하게 전장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짐작 정도인 상황에서 확장을 만들고 있는 모습들이 제가 이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보통, 그리고 지금 경기들이 제가 많이 마주쳤던, 글래드에서 마주쳤던 테란의 모습인 만큼 웬만해서는 이제는 나쁘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는데, 예. 이런 허점을 파고들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지뢰 빌드인 것 같아요. 테란으로서 하는 게. 네. 근데 좀 너무 빠르게 올렸던 만큼 허점이 좀 강했던 것도 있긴 있죠. 예, 지훈이 오빠님께서는 지금까지 아이디 말하기가 좀 꺼려졌던 것도 있는 거, 무의식적으로 꺼리고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입에서 그렇게 말을 하기가 좀 뭐하니. 예, 그런 상황에서 뭐 한다기보단 그냥 좀, 예, 혀에서 잘 굴러나가지 않는 그런 단어 드립니다만. 예, 궤도사령부가 먼저 지뢰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왔다면은, 그러니까 지훈이 오빠님께서 똑같은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군수공장 먼저 만들고, 지뢰가 지금 이미 뽑혔겠죠. 그 상황에서 궤도사령부 갔으면 이거 180도 지금 바뀌었을 겁니다. 180도 바뀌었을 텐데, 먼저 바이오닉으로 막으실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다 보니까는, 예, 이런, 지니고 있는 병력 다 막혔고, 끝내 진출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제 병력이 지금 쌓여있죠. 아예 대놓고 예, 이럴 수 있는 상황. 근데 예, 제가 여러분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게 아니라 그 관문대 바이오 메카닉의 싸움, 여기서 그 결과를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제가 테란일 때는 당했던, 프로토스일 때는 잘 진행되었던 그 싸움을 보여드리고 싶으니까요. 지금 검은색 저거, 그러니까 네모난 것들 막 이동하고 있는 거다 CG입니다. CG 이제 막 추가되면서 이제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아까 같은 실수, 그러니까 TY 보이즈님을 통해 가지고 후퇴해야 될 때를 좀잘 선택하자 해가지고, 이거는 전혀 몰랐네요. 와우. 생각보다 메카 병력, 메카 테크를 타셨으면서도 뽑히는 병력 숫자가 적진 않더라. 생각만큼 적진 않더라라는.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사이에 저는 이미 예, 기지 두 개, 확장 두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터렛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 못해가지고 허점을 파고들지 않으면 스캐닝 만화라도 낭비시키자 암흑성소를 지었는데, 전혀 아주 효율적으로 그걸 이용하고 계시니. 근데 이제 불멸자 지금 4마리 추가되었고요. 계속해서 질럿 발업 또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시지탱크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걸 선택했습니다. 전멸 어차피 할수 있는 능력 저에게 없으니 계속해서 추격자들, 약간 방전자 추가하고 있죠. 이거를 눈치 못 챘다는 거 저의 실수네요. 깨르크도 정찰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싸움 지금 딱 보면은 보자. 아, 벌써 몇 마리 좀 잃었나? 지금 보자. 벤시 한 마리, 화염 기갑병 14, 공성전차 15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배치돼 있다는 거 도움이 되진 않았겠죠. 이렇게 쭉 그냥 뭉쳐 있는 게더쭉 뭉쳐 있었으면 사실 이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또 이제 이동 별로 하지 않고서 불멸자가 바로 이제 그걸 잡아낼 수 있으니, 불멸자 총 6마리, 한 마리는 지금 이동해 오고 있나? 예, 5마리, 거신 2, 추격자 11, 광전사 12. 이 싸움 딱 보면은 사실 메카닉이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병력 구성인 것 같은데. 뭐 시지탱크 숫자를 그냥 7개라고, 6개라고 줄여서 본다면은 상황이 또 달라질라나? 저는 이제 공 2업, 방 1업, 상대방은 1, 1업 상황. 업그레이드 그렇게 큰 덕을 보진 못하지만 나름 프로토스가 덕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개를 시키면요. 예, 광전사가 지뢰 또한 나름 상대방 거를 잡는 그런 상황도 만들었고. 예, 그냥 높게 만들었죠. 실질적인 손실을, 자원 손실을 보면은 제가 손실 더 많이 봤다고 하네. 그러니까 예, 문제는 이 병력까지 다 잃었으면은 제가 확실히 지는 건데, 이 병력이 살아남은 이상 나머지 이거는 생산력이 못 따라잡을 뿐더러 예, 상성이 좋아가지고 그냥 이동 명령 내리면은 알아서 처리하는.
비효율적인 싸움을 해도 되겠다. 이것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이런 과감한 판단을 내려서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쩌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냥 상성을 변화시킬 만한 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바이오닉 병력이 한 좀 더 업그레이드 돼 있는 상황에서 뭐 그 불멸자들의 데미지를 흡수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또는 그 치즈탱크들이 한꺼번에 다 위치를 잡고 있고 요쪽에 오히려 여기 하나도 없고 여기에만 쫙 다 뭉쳐 있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제가 머물 사이에 한 막 10대 정도 더 때려가지고 그러면 불멸자들 사실 다 죽었을 정도의 숫자일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지훈이 오빠님께서 결코 패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 싸움이었지만은 어쨌든 현재 싸움에 있어서는 뭔가 비등해 보이는 싸움이 있어서 그냥 프로토스가 상대방을 그냥 깔끔하게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거였다라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나름 그 느낌을 잘 전달해 주는 전투였던 것 같아서 언급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연습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테란을 상대로 지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된다면 정말 연습해야 되는 게, 아까 전에 정말 운이 안 좋아서 TY 보이즈님을 상대로 관측선이 그냥 일꾼들 12마리, 14마리와 함께 터졌죠. 근데 13개의 경기를 하면서 아마 7개에서 8개가 테란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전, 나름 이제 중반전까지 진행되는 테란 경기들이 상당했었고, 지뢰를 뽑지 않으신 분이 뽑기 전까지 경기가 종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무조건 지뢰를 뽑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7개 경기 중에서 한 5개라고 말하죠. 5개가 지뢰를 만났던 경기들인데 TY 보이즈님을 상대로 했을 때 더욱더 끔찍하게 당했었고, 아까 같은 실수뿐만 아니라 첫 번째 경기에서 관측선을 뽑으면은 지뢰가 있는 쪽으로 어택 명령을 내리다 보니까는 운이 정말 지지리도 없는 건지 아니면 게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신경 안 쓰면 터지게 만들어 놓은 건지, 한 경기에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 경기에서 5개의 관측선이 지뢰를 터뜨리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지뢰가 발사시키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 관측선이 계속 터지는 5번 연속으로 신경 안 쓰고서는 저는 무조건 관측선이 터지게 만들어놔요. 지뢰로 인해서 참 터렛으로 잃는 거는 오히려 이번을 통해서 나름 이제 피하는 걸 익숙해지게 한 것 같고, 그런 경우도 많지 않았지만은 관측선 많이 만들어서 이런 거 그 전황을 잘 파악하려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지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지뢰 테란을 만나면은 관측선을 따로 옆 면에다가 이동시켜서 공격 들어오는 병력과 함께 이동하지 않도록, 예, 아마 한 1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병력과 함께 이동시켜서 잃어버린 관측선이 아 또 잃어버려서 또 만들고 또 잃어버려서 만들고 잃어버린 거 바로 이어서 만든 관측선 또 똑같은 형태로 잡히고, 참 미치는 줄 알았어요. 예. 예, 심장이 조금씩 이제는 그 잘려나가는 듯한 고통이 너무나 지금 짧은 시간 내에 똑같은 실수로 똑같은 사실 패배로까지 이어지게 만든 경우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지뢰가 원없이 활동을 하게 되니까. 아 그리고 또 TY 보이즈님께 첫 번째 경기에서 관측선이 활성화되지 않은 틈을 타서 벤시가 막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었고, 관측선이 죽지 않았으면은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을 경기가 두세 개, 그 다섯 개의 경기 중에서 두세 개다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는 기억이 없으니 다 패배했을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예,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경기들을 연습하면서 프로토스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뭐 이것들을 실제로 숙련자로 가는 거는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은 만큼 이제 공중토스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한 다음에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연습하는 경기들을 하고서 이제 적으로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초보의 몸부림 리플레이들을 살펴보면서 한 주 동안 했던 다양한 경기들, 그 전체적인 그 정황과 배웠던 점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고다이반이었습니다.